어느 지역으로 갈까요? 사막으로 갑니다. 놀라운 공룡 유적지가 있는 그 사막으로 개인전 파이널 마지막 다섯 번째 트랙 사막 놀라운 공룡 유적지 박인수와 유창현 유창현과 박인수의 그 트랙 지금부터 박수와 함께 달려보시죠. 출발수령! 아, 유창현 선수도 박인수 선수도 서로 기백에서 앉으려고 몸싸움을 하죠. 와, 선수들이 지금 이 정도로 집중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 개인전 트로피 항상 쳐다만 봤던 이 두 명의 선수였었는데 이번 한 경기에 무조건 승부납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 여덟 명 자리 중에서 아무도 없이 단 두 명만 남아있습니다. 유창현과 박인수, 이번에는 어떤 전술을 쓸지. 일단 전술은 그대로 많이 교환을 했거든요. 유창현 선수의 작전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구행으로 달려나가서 상대방을 약간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종결을 내긴 좀 그렇겠지만 셰퍼와 멘티스가 또 나뉘었다는 것도 재밌는 부분이고요. 두 명의 선수가 생각이 갈렸어요. 유창현에게 이거 한번 요격을 당했었는데 이번엔 많이 쳐지지 않았습니다. 박인수, 유창현이 이 움직임에 대해서 대응을 했어요. 내 뒤에서 어설프게 드리프트 넣어봐. 그러면 나 바로 스탑카트야 라고 유창현 선수가 먼저 걸었습니다. 그 똑같은 구간에서 두 번째 랩에도 스탑카트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박인수 선수가 그걸 캐치를 했다면 지금쯤 한번 라인으로 앞두고 치고 나가야 돼요. 헤어핀 투드립으로 순간적으로 라인 잡았는데 이거 약간 긁었죠. 이렇게 되면 그럼 다시 한번 유창현 위쪽으로 가서 완전히 꼭대기에서 박인수가 이거 추격이 돼요. 멀어질 수 있어요. 이거 해야 됩니다. 한 번에 쭉 끌어서 가야죠. 이거 빌드가 근데 이게 한 번에 뒷가스기도 약간 부담되거든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거든요. 여기서 따라가야죠. 이게 원드립 갖고 이러면 우선 빌드 위도 유창현이지만 이러면 순위도 되게 짚어봐야 돼요. 잡아야 돼요. 아, 유창현. 아니, 유창현인데 그대로 할 때도요. 유창현인데요. 그대로 유창현이 들어옵니다. 이번 시즌을 끝을 나르거든요. 결국 유창현입니다. 두 시즌 만에 돌아와서 준우승에 머무르면서 흘렸던 통안의 눈물을 이제는 씻어낼 수 있겠네요. 유창현 선수 뭔가 개인전 결승전에서 아쉬웠었던 그 통안의 눈물을 이번에 깨끗이 지워냅니다. 아, 매번 결승전 무대에서 남의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그 순간만을 만끽했었던 이 두 명의 선수인데 이번에는 자신이 주인공이 됐습니다. 2021년 A형 카트라이너 리그 시즌으로 개인전 결승 우승자 유창현 선수입니다.